하와이휴 휴지입니다. 자,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역대급 길이를 자랑하는 롤러코스터 샤스코스터 시즌4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시즌2 한번 즐겨봤었죠. 그때도 대박이었는데 맵 제작자분이신 샤스님이 거의 뭐 영혼을 갈아서 만든 역대급 롤러코스터 만드셨다고 합니다. 플레이타임만 거의 뭐 30분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. 현재 탑승하고 있는 로스코는 시즌4입니다. 원래는 제가 시즌3를 한번 즐겨보려고 했는데 이게 나온 지가 오래된 맵이다 보니까 맵 파일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오늘은 좀 4를 즐겨보도록 할게요. 시즌1의 컨셉은 피스톤이고 시즌2는 레일 추가 모드. 조금은 미흡했던 건축이나 배경이나 이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. 자, 샤스코스터 시즌4는 과연 어떤 느낌일지 바로 한번 출발해봅시다. 가자! 시작하자마자 내리막길 내려 찍습니다. 우와. 야, 배경에 좀 신경 쓰셨다는 게 딱 이해가 가네. 원래 시즌2는 이런 그 배경이 없었잖아요. 오, 이러니까 진짜 약간 롤러코스터 느낌 나네. 약간 그 제가 저번에 즐겼던 뭐야, 오늘은 석탄이 많이 나오는구먼. 오, 야, 떨어진다. 이거 약간 야생에다 지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. 야, 어지러워. 자, 다이아몬드. 이번엔 사막이네요. 저번에 즐겼었던 그 차월 롤러코스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기와집을 지나서 오늘 반찬 뭐예요? 생선구이란다. 아, 또 요리하고 계시는 엄마 느낌이고요. 나 왜 여기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? 아! 후! 그리고 이거 다리 일일이 도트를 손으로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는 뭐 낚시꾼인가 보네. 코덕이신가 보다. 포켓몬 좋아하시나 보네. 오, 와우. 오, 건물 뚫는 거. 그래서 흠칫흠칫해요 진짜. 오! 야, 대박이다. 진짜 이 정도면은 역대급 롤러코스터라고 말할 수 있어 충분히. 오, 여기는 협곡인가? 어, 계속 올라가네요. 오, 와, 아까 쫓겨났어. 대박. 자, 이거는 거의 뭐 전 세계 이것도. 마크 전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. 어우, 좀비 던전 지나서 피카츄까지. 어우, 중간중간에 이런 좀 즐길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중간중간 하나씩 계속 있네. 자, 가보자잉. 이번에는 뮤츠에다가 이 도트도 하나 일일이 찍으셨다고 하니까 제작 기간이 한 달이라고 하셨거든요. 상당히 실력자신 것 같아. 나 같으면 이거 1년 걸려도 만들기 힘들 것 같은데. 용차, 융차, 이라세. 장로? 우리 마을에 비밀을 알고 싶나? 예스. 와! 와! 누르자마자 떨어지는 거 뭐야? 대박. 뭐 이거 마크에 있는 모든 아이템들을 나열된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. 와우, 와우. 오케이. 시원하다. 요방이네 방인가? 이번엔 무슨 컨셉이야 이거? 샤스님이 연설을 하고 있는, 노래 부르고 있는 거? 콘서트였어? 귀여워. 중간중간 이거 도트 같은 거 넣어가지고 심심하지 않게 만드신 것 같아요. 와우! 저 뭐야, 해적선 있네. 스폰지밥에 뭐야, 저 해적선 왠지 좀 쎄하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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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
야 이거 에바잖여. TNT를 날려버리네. 아이고 원피스까지. 어 부룩이구나. 원피스도 좋아하고 그 만화를 좀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네 샤스님이. 허이야 나라라. 공간 절단자. 어? 이 공간을 잘라버린다고요? 어? 공간 절단자가 공간의 뒤틀림을 유발했다. 3인칭 시점으로 변경해주세요! 비행기 보여! 야 잠깐만 비행기 자체가 갈라졌는데요? 어? 뭐야? 저기요? 아하 이것도 삑사리 났나봐요. 원래는 딱 보아하니까 원래는 저기 앞에 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불시착한 것 같습니다. 아하 어? 오케이 됐다. 오! 안 늦었어. 어떻게든 살렸습니다. 으! 저쪽 물놈이다! 꽉 잡아! 희생양들이 아 또 떨어집니다. 아 어디로 가나요?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대? 오? 카트가 막 튕기는데 피어? 이번에는 물로 빠졌습니다. 이거 내가 무적이니 망정이지. 사실상 죽음의 롤러코스터에 가깝군요. 해저 터널을 지납니다. 와 이거 제가 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느낌이. 이번엔 또 뭡니까? 포탈 타고. 이거는 그때 그 이건 진짜 차원 롤러코스터라 느낌이 비슷하네요. 이번에는 어떤 차원으로 이동합니까? 와 신기해. 와 대박. 뭐 움직일 것 같다. 입을 벌려서 해골 안쪽으로 톡 들어가고. 이야 대박이야. 너무 잘 만들었어. 효과음도 막 나오고. 이게 이번에는 호러 롤러코스터거군요. 효과음 뭐야? 얘 왜 이렇게 고퀄리티야 진짜? 대박. 와! 폭죽 뭐야? 이거 움직이네. You die. 내가 죽는다고? 이번엔 또 뭡니까? 아무것도 안 보여요! 제발 갑툭튀만 하지 맙시다 우리. 응? 온다! 대박. 오, 지금은 이제 지옥 안에 들어온 것 같군요. 어? 얘 또 왜 이래? 이거는 진짜 세계급 수준의 퀄리티인 것 같은데 제가 해본 플레이 롤러코스터 중에서는 뭐 다 있어. 자 드디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. 와! 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. 오! 이번엔 또 어디야? 용의 꼬리로 나왔습니다. 뭐여? 맞네. 어디서 자꾸 폭탄이 떨어지는 건 기분 탓인가요? TNT 지나가고. 여기는 뭐 약간 화산정인가 뭐 그런 건가 보네. 확실히 좀 많이 예 오 아우 폭탄은 막 터지고 배경도 막 보는 맛이 있고 하다 보니까 롤러코스터가 길어도 심심하지가 않네요. 맨 어디로 올라갑니까? 이거 진짜 용암으로 빨려 들어갈 기세인데 어째 불안이요. 오 우와 야 진짜 용암이네. 말 그대로 용암 구간 입성입니다. 저번 그 차원 롤러코스터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? 스케일이 말이 안 돼. 오 마이 갓.
자, 쭉쭉 올라갑니다. 뭐야? 야, 하늘 끝까지 날려버리네. 약간 하늘철도 느낌이네요. 오, 저 장치도 약간 수상하긴 해. 뭔가 장치가, 엄청난 장치가 막 작동이 될 듯한 느낌. 어, 피스톤 구간이군요. 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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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잉. 오오 밀어 제끼고 내려가세요. 뭘로? 띠리리리 조금씩 이동하면서. 와, 저는 실제로 이 롤러코스터 절대 못합니다. 레알루다가 뒤져갈게요. 가자. 근데 진짜 기긴 겁나 길다. 그치, 날 생각을 안 하네. 나우. 자, 왠지 저 하늘 끝에서 저를 떨굴 것 같은. 맞네.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떨어진다. 띠용. 자, 와, 눈 오네. 진짜 리얼 겨울 왕국으로 들어왔어요. 추운 사람, 얼어붙은 좀비스. 겨울 왕국이 막 생각나네. 야, 이쁘다. 눈 오니까. 그 얼음 포켓몬 프리저까지 있네요. 야, 어유, 용암이 반가워. 약간 따뜻해. 올라프 하이. 아까 하늘에서 봤었던 그 얼음 성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내부 한번 드디어 볼 수 있겠군요. 이렇게 생겼구만. 뭐야? 얼음나라 왕의 동상. 샤스코스터. 끝인가? 샤스코스터. 이제 거의 끝 부분에 다 온 것 같은데요? 얼추? 라라라라. 또다시 눈이 옵니다. 도잉 도용 뽀용 도용 도용 점프스. 저긴 또 뭐야? 우주야? 마법진이 그려져 있네. 왠지 저기가 마지막 구간일 것 같은 느낌. 오우샤. 자, 이제 저를 그대로 떨 것 같은 느낌. 이번에는 어디로 이동합니까? 자, 뭐야, 이번에는 이 우주에 너의 손이 달려있다고? 뭔 소리야 이건 또? 와! 오! 무슨 우주선 타고 앞으로 날아갑니다, 제가 이번에! 하하! 뿅! 뻥! 한 번 더! 뿅! 뻥! 야, 이거 무슨 미사일 날리는 것 같고 재밌네. 뿅! 날려버려! 뿅! 보스를 하나씩 슈팅으로 잡아내는. 습 바이바이. 난 전설의 레전드 갤럭시의 소음 외계인이다. 파워한 기술을 견딜 수 있는가? 이 보스가 좀 상태가 영 아닌데? 오! 더 강한 기술을 보여주마. 와, 뭐야? 최후의 일격이다. 나름 보스답게 쓸데없이 화려하긴 해. 자, TNT로 그대로 제가 이제 날려버리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. 이거 느낌이 어째? 쎄합니다잉. 예? 오? 네, 이놈 두고 보자! 설마 폭발? 폭발?
Oh no! 컴퓨터 터져요, 선생님! 아니, 어? Oh my god, 난리가 납니다, 이거. 제 컴퓨터 폭발 각이에요, 지금. 폭발 직전! 뭐한테? 무슨 너무 시원하게 달려버리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도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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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잉. 외계인을 물리쳤다! 지구를 구했다! 샌스코스터 4, The End! 자, 샌스코스터 시즌 4, 엔딩. 끝났습니다. 아, 네, 오늘 이렇게 해서 샤스코스터 4에 한번 즐겨봤는데, 야, 이거 중간중간에 오류 나는 구간들이 좀 많아가지고, 아, 촬영이 좀 빡셌습니다. 아, 그래도 어떻게 엔딩을 봤네요. 예. 또 꿀잼 맵 제작해주신 샤스님 감사드리고요. 길이도 역대급, 스케일도 역대급, 거의 롤러코스터의 집대성 같은 느낌이었습니다. 오케이!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, 슈바!